최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뭘 공부할 거냐면, 이 문법 강의입니다.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잘 하려면 딱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하나만 돼요. 영포자만 시청하세요라고 올려놨는데, 여러분, 이 영포자는 영어 문법 공부하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영포자를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해석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현재분사, 과거분사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사란 뭐냐면, 여러분,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이는 게 바로 여러분 분사입니다. 즉,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사에다가 ed나 en을 붙이면 우리는 뭐가 돼요? pp라는 과거 분사가 됩니다. 자,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이 구별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 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데 나는 이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 분사 이해 못 합니다. 100% 상담합니다. 나는 지금 ing하고 pp를 공부를 하는데 이 분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해석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다시요. 자, 동사에다 ed나 ing를 붙이면 품사가 형용사가 돼. 형용사가 돼. 형용사는 뭐야?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는 거야. 형용사는 뭘로? 니은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선생님,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근데 여러분, 형용사가 들어간 자리는 명사 앞이에요. She is a pretty girl. Pretty girl이 형용사야. 형용사. 기억하시죠? 다시요. 분사는 형용사다. 형용사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다? 명사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 현재 분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예문 이것을 딱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것을 일단 이해를요. 자, 우리 그 A번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떨어지고 있는 물이야. ing니까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물. 이건 뭐야? pp죠. 이렇게 떨어진 물이야. 어떤 게 답이 될까요, 여러분? 떨어지고 있는 물, 떨어진 물. 둘 다 됩니다. 왜 둘 다 되냐면, 여러분이 여기가 폭포야. 근데 여기가 물이 막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건 떨어지고 있는 물이야. 그러니까 물이 떨어진다는, 물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돼. 그러면 여기 밑에는 어떤 물이 있어? 이건 떨어지고 있는 물, 여기 밑에는 뭐예요? 떨어진 물이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건 falling water고 이건 뭐야? fallen water야. 자, 여러분 이게 나무야. 이렇게 이게 나무야. 자, 이 여기가 이렇게 나무인데 잎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이건 뭐야? falling leaves야. 떨어지고 있는 잎이야. 그럼 이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떨어진 잎이 있겠죠? 그게 fallen leaves야. 그게 뭐야? 이건 둘 다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using car와 used car야. 자, using car. 사용하고 있는 차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아. 사용하고 있는 차. 밑에 거 뭐야? 사용된 차야. 근데 봐봐. 자, 물이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말이 되잖아. 근데 차가 사용하고 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used car는 틀린 거야.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틀리잖아. 그래서 답은 이게 맞아. 이게 뭐야? used car야. 사용되어진 차야. 자, 한번 더 해봅니다. 자, repairing car야. 차가 수리하고 있어? 수리하고 있는 차. 그럼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한국말로. 하지만 우리가 이걸 대입을 시켜본다고. 그럼 뭐야? 차가 수리한다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리하고 있는 차. 틀린다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ed를 붙여서 수리되어진 차 이래야 된다고. 지금 뭐라 그래요? 제가 분사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해석.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해석하는 방법을 처음 들었다. 미친놈 새끼들이죠, 미친놈 새끼. 문법이 절대 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기본으로 갑니다. A barking dog. 짖고 있는 개. 개는 짖을 수가 있잖아. 멍멍멍멍. 그죠? 짖고 있는 개. 그래서 말이 된다고. 됐죠? 짖어진 개. 여러분, 짖어진 개는 어떤 개예요?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bark는 짖다야, 짖다. 멍멍멍 짖다야.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짖다인데, 이건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설명은 끝난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지 실력이 늘지.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 착각을 한다니까.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이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리하고 있는 라디오. 라디오가 수리한대. 라디오가 수리한대. 에헤이. 자, 우리 빵꾸가 났네. 어이, 바꾸야. 니 그러면 바꾸 좀 자동으로 한번 떼어봐라. 글쎄요. 먼 훗날, 한 50년 뒤에는 그런 날이 진짜 올까요? 바꾸가 빵꾸가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푹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이. 어쨌든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리하고 있는 라디오, 라디오가 수리한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쓰면 안 돼.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 수리되어진 라디오 이래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이때 나오는 import가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import 그러면 수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EDD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요? 수입되어진 버스야. 말이 되죠? 수입되어진 버스요. 근데 이건 뭐요? 수입하고 있는 차야. 뭐요? 차가 수입을 한대. 말이 안 되죠? 차가 어떻게 수입을 해요? 사람들이 차를 수입하는 겁니다. 자, 자고 있는 소년. 말이 된다고. 그죠? 이렇게. 근데, 잠을 자여진 보이. 이거 말이 안 돼. 이건 설명은 내가 좀 이따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surrounding town은 둘러싸고 있는 마을. 이거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봐봐요.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가 전남 구례군 마산에 냉철리에요. 자, 우리 마을이 있어. 마을이 이렇게 한 개가 있고, 마을이 또 이렇게 한 개가 있고, 마을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이 다섯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나오는 이 A라는 마을은 뭐야? 이 네 개의 마을에 의해서 둘러싸여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둘러싸여진 타운, 그래서 말이 돼. 근데 이 A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당연히 어떤 마을이 되는 거야? surrounding town이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 되고, 이거 뭐야? 둘러싸여진 마을이 되는 거야. 이게 둘 다 되는 거라고. 이해가 지금 돼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해석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desiring hope. 아, 그러면 desired hope가 있어요. 여러분, desiring은 이런 갈망하다, 희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 갈망하고 있는 희망. 희망이 갈망한데. 말이 안 돼. 그죠? 갈망을 하려면, 즉, 갈망하려면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갈망되어진 희망, 이런 뜻이야. 즉, 희망되어진 희망. 말이 이상네요? 갈망되어진 희망. 그래서 이거예요. 답은 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간단하게 좋은 예문을 가지고, 아주 좋은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셔야 하겠죠? 여러분 다음은 분사가 명사 뒤에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자, I know the carpenter. 나는 그 목수를 안다. 이 carpenter가 목수야. 명사죠. A letter도 명사고, 그 다음에 that lady, 그 숙녀도 명사야. 이 명사 뒤에 ing나 ed를 쓸 것이냐 라는 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특히 토익 공부하는 약 800점 정도를 맞는 친구들이 이걸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우선 답을 찾는 방법은 가르쳐 줄게요. 우리 이렇게 명사 뒤에서 이렇게 ing를 쓸까요? pp를 쓸까요? 당연히 동사는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영어에서 동사는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사가 두 개 나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는 안 돼. ed를 쓸까요? ing를 쓸까요?를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러면 뒤에 목적어의 유무, 명사가 있냐 없냐를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뭘 적으면 돼? 이렇게 ing를 적으면 돼요. 이해 됐습니까? 다시요. 뒤에 나온 a letter가 있습니다. I received a letter. 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in English, 즉 전명구, 명사가 없네. 그러니까 뭘 적으면 돼? 이렇게 pp를 적으면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해를 하는 게 낫겠죠. 내가 이해를 시켜주려니까 잘 봐봐요. 자, who is that lady? 그 숙녀는 누구냐? 뒤에 전명구가 나와 있으니까 답은 뭘 적어야 돼? ed란 talk to 이러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영어에서는 이미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있는데 이 자동사하고 타동사 개념이 뭐냐면 동사 뒤에 을를 붙일 수가 있으면 타동사고 을를 붙일 수가 없으면 자동사야. 근데 제가 이걸 자동사 타동사 구별한 걸 제 영상에 올려놨거든요. 그걸 한번 더 시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수리하다예요. 수리하다. 나는 고쳤다. 그럼 물어볼 수가 있잖아. 영어에서 자동사 타동사 기준은 어디에서 어디로 뭐뭐에 의해 어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만 봐. 뭐야? 을를 못 본다고? 딱 하나. 을를만 봐. 을를 다른 거 안 봐. 을를 본다니까. 그럼 봐봐. 고쳤다. 뭘 고쳤는데? 을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더 카트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뭐예요? 타동사야. 그러니까 ing를 적어야 돼. 이해가 될까요? 다시요. 나는 썼다. 뭘 썼는데? 편지를? 책을? 뭘 썼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을를이 필요하잖아. 근데 을를이 없네? 그러니까 뭘 적어야 돼? 이렇게? 을를이 없이 뒤에 전명구가 나와.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면 이건 pp를 적어야 돼. 근데 토크가 한번 봐봐. 여러분이 토크는 여러분은 대화를 하다, 이야기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화를. 자, 나는 그녀와 대화를 했습니다. 무엇을 대화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크는 대화하다. 대화가 목적어야. 그러니까 뭘 적어야 돼? 그 자체로서 토킹을 쓰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러분 자동사가 여러분 왕래 발작동사예요. 오다, 가다, 도착하다, 출발하다. 자, 엄마는 갔다. 어디를 갔냐?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 어디로 갔냐? 이게 한국말이야. 어디로 갔냐? 나는 학교를 갔어. 이러면 틀려요. 나는 학교에 갔어. 또는 학교로 갔어. 이래야 된다고. 자, 버스가 온다. 이래요. 온다. 뒤에 을를 붙여요? 안 붙여요? 뭐가 왔냐? 이러지. 무엇을 오게 했냐?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오다도 마찬가지로 자동사야. 그럼 아까 제가 건너뛰었던 그 문장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걸 건너뛰었잖아요. 이 문장을요. 이거요. 이 바크는 짓다야. 여러분, 을를 붙여 못 붙여 짓다? 개가 짖었다. 무엇을 짖었냐? 이러지 않죠. 개가 짖었다. 을르를 못 붙여. 을르를 못 붙이는 것은 ed를 쓰면 안 돼. 을르를 붙일 수가 없는 동사는 무조건 ing만 써야 돼.
그러니까 을을 붙일 수가 없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면 안 돼. 왜? 수동태의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잖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 자, 봐봐요. 자고 있다. 아이가 잔다 이러지. 뭘 자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slept도 마찬가지로 뭘? ED를 쓰면 안 돼. 을을 뒤에 명사가 을을 붙일 수가 없는 동사는 ED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뭘 적어야 된다? ING만 적어야 된다. 근데 봐봐요. 둘러싸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둘러쌌다. 그녀를. 을을이 필요하잖아. 그게 둘 다 가능한 거야. 수리했다. 무엇을. 사용했다. 무엇을. 수리했다. 무엇을. 수입을 했다. 무엇을. 갈망을 한다. 무엇을. 전부 다 을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사야. 자, 봐라. 그 옷들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태연은 여러분 찢다 이런 뜻이야. 찢다. 무엇을 찢었냐 이런 뜻이잖아요. 명사가 필요해. 아, 명사가 필요한데 전명구 나왔네. 그러니까 없으면 톤입니다. 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남자가 나왔어요. 그 남자는 is my professor. 나의 교수이다 이런 뜻. 이게 동사네요. 그죠? 그러면 동사가 또 나온 건 안 돼. 영어에서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이건 아니겠죠. 그러면 play이니까 played가 이런 뜻입니다. 이런 play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play는 뭔것을 연주하다 또는 뭔것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 play가. 뒤에 나오는 뭐가? soccer라는 했다야 했다. 뭘 했냐? 그때요. play soccer잖아. 축구를 했다. 을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ing를 써야 돼. 자, policeman, 그 경찰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여러분. 동사 찾을까요? 이게 동사네요. 이게 동사네요. 뒤에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동사가 필요하니까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examine이나 또는 examining을 써야 됩니다. 근데 the policeman이 단수단 말이야.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다 s나 ed를 써야 돼. 주어가 단수인데 동사가 뭐야? s나 ed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동사가 나와 있는 is examining을 써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설명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분사를 공부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요. 그 경찰은 뭐예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사를. 어떤 운전사죠? looking. 보이는 뭐예요? 술 취하게 보이는. 여러분 look. look은 여러분 보다라는 뜻이 되려면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돼. look at, look for, look into 이렇게 전치사가 있어야 돼. look은 보이다야. 특히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건 보이다야. 근데 여러분 이건 ed를 쓰면 안 돼. 왜? 뒤에 을러를 붙여 못 붙여? 못 붙이잖아. 그녀는 보인다. 남자답게. 이렇게 물어봐야지. 무엇을 보이냐? 이렇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 을러를 붙일 수가 없는 동사는 ed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뒤만 갑니다. 그 운전사는 이게 동사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이게 동사를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건 동사일 수도 있지만 PP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야. 그 운전사들은. 근데 뒤에 뭐가 나왔다? 조사했다. 을러리 필요하잖아. 그럼 명사 있어야 돼. 없네? 뭐요? 전명구가 나왔단 말이야. 전명구가 나왔으니까 examine들을 적어야 되겠죠. 그 운전사들은 조사 받은 경찰들에 의하여 술이 취했다. 이렇게. 자, 4번 갑니다. 자, 기분은 여러분 주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줬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근데 뭐가 나와있어요? 이렇게 by the, with라는 뭐가 나와있어요? 전명구가 나왔어. 전명구가 나왔으니까 답은 뭐예요? PP죠. PP. 그 정보 주어진 그 운전사들에 의하여. It's useless.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여러분? 분사 이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문장 여러분 해석을 하면서 내가 해석 어떻게 하던가요? 혼자 대강을 하고 갔잖아요. 이러한 여러분 문법 수업은 이런 거예요. 문법은 해석 수업이 아닙니다. 문법의 정답을 찾고 넘어가는 수업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법 강의를 하십니다. 보통 아이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문법 수업을 듣고 해석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찌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안 다음에 이 정도 문장은 해석을 할 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 문제를 찾아야지 여러분 문법도 이해가 되는 거다고.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요.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감정의 타동사를 분사구문을 올릴 거예요. 이 감정의 타동사와 금방 배웠던 분사구문이 약간 다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의 분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영상이었습니다.